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한 번쯤은 쓰일 법한 제품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손님께서 깊숙한 곳에 300mm 이상 깊숙한 곳에 피스를 박아야 되는데 틈이 좁아서 드릴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드린 제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드릴은 여기 있는데 십자비트를 300mm짜리를 쓴다. 그러면 피스는 여기 있고 드릴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정확한 위치에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십자비트를 잡기에는 느슨하게 잡아야 되고 뭔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작업은 됩니다. 근데 요즘 공구라는 개념이 작업의 편의성을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온 제품들인데요. 두 가지 회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개는 일산 아넥스의 제품이고요. 한 개는 메이드 인 타이완 파워라인에서 나온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둘 다 임팩트 드릴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러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통 플렉시블 같은 거 쓰면 임팩용, 비임팩용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임팩용이 별도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 부분이 공갈통입니다. 여기는 내가 아무리 세게 잡고 돌려도 앞에는 잘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제품들이에요. 지금 이 제품은 아넥스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앞에가 임팩 체결식으로 양용 비트를 교체해가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총 350mm고요. 임팩트 드릴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내가 손을 좀 쥐고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 부분을 쥐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조금 정확한 곳에 박기가 수월해지죠. 굉장히 슬림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협소한 공간에 사용이 가능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쪽도 기본에 양용 십자비트, 일자비트를 호환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더 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65mm나 100mm, 뭐 200mm, 300mm 체결을 해가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액이 28,000원대로 비쌉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파워라인 제품인데 금액이 23,000원대로 일산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길이는 조금 더 짧고요. 굵기는 조금 더 굵습니다. 근데 왜 돈 차이가 많이 안 나냐면 기능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앞쪽을 보시면 자석 홀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 작업을 하실 때 만약에 피스가 앞에 체결을 해서 박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길게 박아야 되니까 만약에 협소한 공간에 거의 다 집어넣었는데 앞에서 툭 하고 떨어지면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근데 이 제품은 붙였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자석 타입이 붙은 십자 비트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은 45도로 작업하는 일은 힘드실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보통 구석에다가 90도로 박아야 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이가 제가 아까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465mm, 470mm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와 똑같이 임팩트 드릴 체결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앞쪽은 못 잡고 늘렸을 때는 중간쯤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긴 타입을 쓰셨을 때 앞이 헛돌거나 피스가 추락하거나 그런 거를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툭 누르시면 비트가 튀어나오는데요. 단면 비트용입니다. 양면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불편한 제품인데요. 물론 끼워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 앞쪽에 자석의 기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체결이 되지가 않고 손으로 빠지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했을 때 나중에 피스 머리에 십자비트가 끼어서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능 두 가지가 숨어 있지만 이런 앞에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 제품이 이 파워라인 제품이고요. 이 중간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은 빈 공갈통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특수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비트 홀더 2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있으면 언젠가는 쓸 수 있는데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